감사하신 주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시편 27편에 이르러서 그가 마음속에 간절히 가지고 있는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하려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왕좌를 다시 찾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희들 또한 바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는지 주님 그 뜻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 나고야 옆에 도요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주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일본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관한 얘기를 읽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밀가공 선반에 관해서는 일본 최정상급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뭔고 하니까 사원을 뽑을 때 서류 들고 오는 선착순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뭔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사원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선착순으로 뽑힌 이 사람들이 일본 최고의 기술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 회사가 좋아하는 인재들은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고 문제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사람을 뽑을 때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 중에서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았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학벌도 시원치 않고 어디 가봐야 취직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즐겨 뽑아서 훈련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장 마스무라 씨가 뽑은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지금 현재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나카라고 하는 기술자는 중졸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 아닙니까? 중졸 학력을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된 취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량 청소년 출신이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싫어서 떠드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어떻게 밥벌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선착순으로 뽑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류를 가지고 이 회사를 찾아왔는데 사장 마스무라 씨가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1년간 청소만 시켰답니다. 청소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1년 동안 청소를 성실하게 했답니다. 자기를 뽑아주다니 막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에 감격하듯이 이 시원찮은 자기를 뽑아준 사장님이 고마워서 막 청소를 1년 아니라 몇 년이라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청소를 1년 동안 했더니 사장이 1년이 지난 후부터 다른 다음 과정의 훈련 과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사장 마스무라라고 하는 분이 참 놀라운 게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데 자료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뭔고 하니까 사회의 루저들, 나고자들, 희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죽을 둥 살 둥 다해서 일을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한 건데 이게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런 예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니까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학교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역에 관심이 많은데 저하고 같이 일을 하나 해봅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음악 선생인데 합창단을 하나 만드는 게 인생의 꿈이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소년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그 합창단을 들먹이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기초가 잘 돼 있는 아이들,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자기가 뽑아올 테니까 목사님이 이 학교에 이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매겨주시고 입혀주시면 몇 년 후에 이 아이들을 전 세계 정상급의 합창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대단히 일리가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창단 만드는 것보다는 기독교 학교 세우는 게 더 급해서 그분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대단히 일리가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켄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작한 다나카 씨가 지금 이 회사에 입사한 지가 45년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술자가 됐는 거 아니까 수습 사원들이 이 기계를, 그러니까 철이지요. 철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면 손을 한번 이렇게 썩 갖다 대보면 천분의 1mm의 오차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만 보면 아, 이거 천분의 1mm 경사가 졌다. 이 천분의 1mm 조도가 끼었다. 이런 식의 발견을 손바닥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그걸 컴퓨터를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겁나는 말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제 소니 녹음기 하나 갖는 게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친구들 중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이건 요즘은 뭐 스마트폰조차도 아이들한테는 흔합니다만은 한 반에 한두 명도 뭐 제대로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산 가져봐야 곧 막 그냥 테이프 감기기도 하고 뭐 잘 안 되고 일본의 기술을 한국에 사는 꼬마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일본의 기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술인가를 몸으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도 일본을 앞서는 기술 분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일본을 앞서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기술자들이 일본에 많다는 겁니다. 이 주켄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중소기업에 이런 기술자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 주켄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키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스무라 사장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고 선반 기술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뭐 좋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벌써 왕제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뭐 저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떡잎부터 뭐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성경은 떡잎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요, 이기적이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자기 욕망을 이길 수 없고
너희들은 결국은 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왕제가 보여서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선택했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님들 다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데 더군다나 현존하는 왕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공격을 해온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여러분 이 시편 27편의 상황은 다윗의 평생에 몇 번 경험하지 못한 절박한 어려운 때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은 사울에게 체포 직전 상태까지 갔던 다윗의 어려운 어느 시절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맨발로 도망쳐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갔던 그 절박한 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절박한 위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통과하면서 다윗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4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다시 이 반란을 잘 평정을 하고 혹은 이 위협을 잘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좌를 얻는 것일까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그가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 이걸 지금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원을 얘기할까요? 다윗은 뭐 왕이 되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라면 그 못된 아들이 왕이 돼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잘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이 눈앞에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게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인생에서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없고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린 목동에 불과했을 때 아직 몸이 다 자라지 않아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을 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가봤더니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2m30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리고 전쟁 영웅인 이 골리앗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는데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구경꾼으로 그 현장에 있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처단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고 너 그렇게 까불면 막 쫓아보낸다 형들이 막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저 어린 소년이 치기로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처단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안심이 안 되니까 갑옷을 입혀봅니다. 그래도 갑옷은 입고 나가야 전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갑옷이 커서
다윗에게 맞질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냥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나갑니다.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양들을 끌고 들판에 나가면서 뭐 늑대나 곰이나 심지어 뭐 사자까지도 이런 돌짐승들이 양을 먹으려고 오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이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물맷돌이 이 가죽으로 된 이 뭐 장치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돌을 담아서 그리고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이런 기술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걸 아주 연습을 많이 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물맷돌을 던지기에 명수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어릴 때부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마주서서 물맷돌 하나를 그대로 날려서 미간에 박아서 그냥 쓰러뜨렸다. 아닙니다. 물맷돌 솜씨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 여기가 비어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그 기술을 의지하고 내가 한번 저놈하고 싸워보겠다. 여러분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맷돌의 방향을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골리앗을 처단할 수 있다. 그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어떤 일도 없다. 그게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들어서 또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이면 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반란이면 그 반란을 진압해야 하고 사울왕의 손길을 피해야 하는 일이라면 사울의 손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규질인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누가 삽니까? 사실은 살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1년에 두 번, 두 주간 번을 씁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이 조를 짜가지고 한 주간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나면 24주가 지난 후에 또 들어갑니다. 유월절 같은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큰 절기 때는 함께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건 성전에 특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어서 성소는 구경도 평생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성소가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건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소와 더불어 이루어져 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소의 이 약속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막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든지 죄를 범하는 곳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높은 바위의 말입니다.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그를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를 사랑함직한 분들 마저도 나를 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얘기가 나오고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놓고 설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열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열두를 왜 부르셨다고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당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장 아파트 당첨이라도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당장 성진이라도 좀 되게 해 주시고 이런 결과물에 우리의 관심이 먼저 갑니다만은 여러분 결과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결과물들은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샘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두 제자, 사실은 열두는 상징수입니다. 열두 제자만 키우신 게 아니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자매 제자들까지 주님께서 남기셨는데 그 주님이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실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8절만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게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를 돌아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주시는 이런 복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뭐 있기나 하는 건지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고아가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하고 제대로 교제가 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고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부모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 고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닌데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는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고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가고 원망이 쌓여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점점 쌓여가는, 여러분 이게 왜 생기는 현상입니까? 고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분보다는 돈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분하고 친해지는 것보다는 돈하고 친해지는 게 훨씬 더 믿음 생활이 더 나을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아처럼 살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되는지 우리가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이, 이 문자가 하나님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 필요할 때만 잠깐 그분에게 청구서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장막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곳에서든지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의 백성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은 주일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고 월요일도 받으시고 어디서도 예배를 받으시는데 왜 이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이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주를 바라보고 준비된 사람들이 이 예배에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 공동체 예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친구 왔다고 빠지고, 뭐 조금 뭐 불편하다고 빠지고, 부부싸움 했다고 빠지고, 공동체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지내지요? 잘 있고 말고 뭐 이런 정도의 대화만 가지고는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1년 내내 안 빠지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모여서도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성경 공부는 큰 교회에서 하고 목장 모임에서는 우리가 늘 삶 나눔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군들 앞에서 다른 우리 가족들 앞에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도전을 주셨고 이런 책망을 주셨고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나눌 때 아,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일은 내게도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저기에서도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 델리에서 아프간 난민촌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목장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해야 본교회 정회원이 된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여러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 기본에 깔려 있으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왔지만은 그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지만은 저들이 절대 나를 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만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조금만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극복하지 못할 난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